현재 여성암 1인 유방암은 젊은 나이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 치료는 수술과 함께 대부분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이 병용되고 있으며 치료 후 환자들은 팔의 통증, 감각 변화, 근력 저하, 림프 부종, 어깨 관절의 기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림프 부종은 만성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는 유방 절제로 인한 신체의 변화보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어 발생 전 림프 부종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방암의 발생률 증가와 함께 유방암 치료와 연관된 림프 부종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림프 부종이라고 함은 림프 계통에 손상이 있고 난 이후에 림프액 순환의 장애가 발생되어서 해당하는 팔 다리에 비정상적으로 단백물질이 축적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림프 부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수술 시에 겨드랑이 임파선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림프 부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한 림프 절제술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림프 부종의 발생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시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림프 부종에 대한 대비와 증상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림프 부종의 자각 증상은 해당 부위에 열감이 있거나 해당 부위에 부풀어오르는 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뻐근한 증상 그리고 압박감 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증상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림프 부종의 치료법으로는 복합 물리치료 요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피부 관리, 마사지, 붕대, 치료적인 운동 요법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림프 부종의 치료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 부종의 치료는 피부 관리입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의 피부는 상처와 감염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부의 상처나 소홀한 관리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처나 모기에 물린 것만으로도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여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부에 부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피부 관리 지침에 따라 환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피부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피부가 평소와 달라졌는지 건조해지거나 붉어지거나 색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처가 생겼거나 진물이 배어 나오는지 피부 구석구석까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부를 씻을 경우 저자극성 비누를 사용해야 하고 씻은 후에는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산성도가 낮고 촉촉함을 지속할 수 있는 수분성 로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자를 때도 살이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칼질은 상처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환부의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수술한 팔은 주사나 혈압 측정을 삼가하며 목욕이나 그릇 등을 씻을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집안일 후에는 항상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거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자, 이제 피부 관리가 끝났다면 두 번째 치료법인 마사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부스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부스 마사지의 원리는 국소 부위에 정체된 림프액을 잔여 림프관을 통해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빗자루로 쓸듯이
낮은 압력으로 피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쓸어줍니다. 이때의 낮은 압력은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놓인 정도의 압력입니다. 상지 림프후스 마사지의 순서는 먼저 최종 종점인 목 주위의 좌우 정맥각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환측 부위의 림프액을 반대쪽으로 이동 분산시켜 비워준 후 상지 림프액을 하지 부위로 이동 분산시켜 비워줍니다. 그리고 비워진 부위로 상완 부위의 림프액을 올려주고 하완을 상완으로, 손목을 하완으로, 손등을 하완으로, 손가락을 손등으로 보내줍니다. 마사지의 적용은 부드럽고 천천히 정확한 방향으로 이동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스태머 사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꼬집어서 꼬집어지면 스태머 사인이 없는 것으로 부종이 심하지 않으며 꼬집어지지 않으면 스태머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같이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는 시작 전에 가볍게 쇄골을 천천히 두 번 쓰다듬어 줍니다. 먼저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좌우 정맥각의 위치는 양쪽 쇄골 끝에서 옆으로 2cm 뒤쪽입니다. 손가락 두 개를 가볍게 얹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은 수술 부위 쪽 겨드랑이에서 반대편 겨드랑이 쪽으로의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지의 부종을 하지의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흉골 부위 마사지입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흉골을 안쪽으로 낮은 압력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수술 부위 마사지입니다. 수술 부위에서 흉골 방향으로 낮은 압력으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완부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 쪽을 향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하완부 마사지입니다. 손목에서 팔꿈치를 향해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을 마사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손목 마사지입니다. 가상의 손을 눈으로 세 곳을 긋고 먼저 가운데 마사지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손등 마사지입니다.
먼저 가상의 선을 눈으로 세 곳 긋습니다. 먼저 가운데 손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손가락 마사지입니다. 먼저 두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동시에 잡고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을 동시에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손가락을 단독으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손등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목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하완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을 마사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완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은 수술 부위 쪽 겨드랑이에서 반대편 겨드랑이 쪽으로의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바깥쪽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림프부스 마사지가 한 세트 끝났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두 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림프부스 마사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가 림프부스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폰더스 마사지입니다. 피부를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피부를 뒤쪽을 향해 늘리고 아래로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미들 마사지입니다. 목의 중간 부위를 잡고 바깥쪽을 향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좌우 정맥각을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3, 4, 5. 다음 동작은 수술 부위 쪽 겨드랑이에서 반대편 겨드랑이 쪽으로의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이용하여 수술한 쪽에서 반대편으로 피부를 밀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지의 부종을 서해부 쪽을 향해 마사지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피부를 늘리며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완부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피부를 밀어줍니다. 겨드랑이 쪽을 먼저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상완 안쪽의 중간 부위를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상완 안쪽의 아랫부위를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팔꿈치 바깥쪽부터 같은 방향의 쇄골 방향으로 상완의 바깥쪽을 위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하완부 마사지입니다. 손목에서 팔꿈치를 향해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안쪽을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손목 마사지입니다. 가상의 선을 눈으로 세 곳을 긋고 마사지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손등 마사지입니다. 먼저 가상의 선을 눈으로 세 곳을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손가락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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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을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손등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손목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하완부 마사지입니다. 안쪽을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완부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상완의 바깥쪽을 위로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상지의 부종을 서해부 쪽을 향해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은 수술 부위 쪽 겨드랑이에서 반대편 겨드랑이 쪽으로의 마사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두 세트 더 반복하시면 자가 림프부스 마사지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림프 부종에 사용되는 붕대는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해 고안된 비탄력성 붕대입니다. 붕대법의 원리는 근육의 움직임에 반대 압력을 생성하여 국소에 정체되어 있는 림프액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과 조직 사이에 있는 림프액을 정맥으로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붕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붕대의 구성에는 손가락 붕대 2개, 거즈 1개, 손 붕대 10cm 1개, 붕대 6cm 1개, 8cm 1개, 10cm 2개로 구성되어집니다. 자, 붕대가 준비되었다면 붕대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킹 S를 손목에서 겨드랑이까지 끼웁니다. 끝에서 충분하게 자릅니다. 엄지가 들어가도록 구멍을 만듭니다. 다음 손가락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가락 붕대를 이용하여 손등에 새끼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손목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를 돌린 후 두 번째 손가락을 5회 감습니다. 손목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세 번째 손가락을 5회 감습니다. 손목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네 번째 손가락을 5회 감습니다. 남은 붕대는 손목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반 접은 손가락 붕대를 손등의 새끼 손가락에서 시작하여 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2회 감습니다. 손목 아래로 다시 붕대를 감습니다. 새끼손가락을 2회 감습니다. 다시 손목을 한 바퀴 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가락에 붕대를 걸어줍니다. 다시 손목을 한 번 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손가락을 붕대에 걸어줍니다. 다시 손목을 한 번 감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붕대를 걸어주고 남은 부분은 손목을 돌려줍니다. 스타킹넷을 엄지손가락에 끼운 다음 손 붕대를 감습니다. 다음은 10cm 손붕대 감기입니다. 구멍이 난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반씩 겹치면서 겨드랑이까지 감습니다. 다음은 4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등을 감기 위한 붕대입니다. 손목에서 손등을 가로질러 손등을 감습니다. 손등에서
팔자 모양으로 감습니다. 다시 손등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 팔자 모양으로 손등을 감고 남은 붕대는 손목을 감아줍니다. 다음은 8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바늘 겹치며 겨드랑이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이때 압력은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겨드랑이를 감아주는데 조금씩 당기면서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10cm의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손목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기며 겨드랑이까지 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이때 잘 감겼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붕대의 압력은 팔꿈치를 어렵게 구부릴 정도의 강도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 붕대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킹S를 손목에서 겨드랑이까지 끼웁니다. 다음 손가락 붕대를 감겠습니다. 6cm 손가락 붕대를 이용하여 손등의 새끼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손목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한 바퀴를 돌린 후 두 번째 손가락을 5회 감습니다. 손목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세 번째 손가락을 5회 감습니다. 손목 아래쪽을 한 바퀴 돌립니다. 다시 네 번째 손가락을 5회 감습니다. 남은 붕대는 손목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4cm의 손가락 붕대를 손등의 새끼손가락에서 시작하여 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3회 감습니다. 손목 아래로 다시 붕대를 감습니다. 새끼손가락을 3회 감습니다. 다시 손목을 한 바퀴 감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붕대를 걸어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손가락을 붕대에 걸어줍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붕대를 걸어주고 남은 부분은 손목을 돌려줍니다. 다음은 10cm의 손붕대 감기입니다. 구멍이 난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반씩 겹치면서 겨드랑이까지 감습니다. 다음은 4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등을 감기 위한 붕대입니다. 손목에서 손등을 가로질러 손등을 감습니다. 손등에서 팔자 모양으로 감습니다.
다시 손등을 두 바퀴 돌려줍니다. 팔자 모양으로 손등을 감고 남은 붕대는 손목에 감아줍니다. 다음은 8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반을 겹치며 겨드랑이까지 감아 올라갑니다. 이때 압력은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종이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다음은 10cm의 붕대를 감겠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겨드랑이에 감아주는데 조금씩 당기면서 감습니다. 종이 테이프로 고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0cm 붕대도 같은 방법으로 손목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당기며 겨드랑이까지 감아줍니다. 마무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남은 거즈는 조금 위쪽으로 당겨 접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림프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붕대나 스타킹을 착용한 후 시행하고 1일 2회씩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은 10회 정도 반복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작하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각 동작은 마음속으로 3에서 5초간 세면서 실시합니다. 자, 그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측면 머리 돌리기 동작입니다. 머리를 천천히 5초를 세면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턱과 눈은 수평이 되게 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전방으로 목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5초에 걸쳐 목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반대편도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어깨 상하로 움직이기입니다. 양 어깨를 양 귀에 댈 정도로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한 뒤 다시 제자리로 내립니다. 네 번째는 양 어깨를 앞쪽과 뒤쪽으로 각각 돌립니다. 5초에 걸쳐 어깨를 앞쪽으로 돌리고 다시 5초간 뒤쪽으로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날개뼈를 모으는 동작입니다. 팔을 약간 들고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린 다음 최대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듯이 하여 날개뼈가 맞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손 마주대고 압박하기입니다.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을 붙인 다음 서로 5초간 압박합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올린 다음 천천히 3초 동안 어깨를 밖으로 돌립니다. 이때 손바닥이 위쪽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동작은 주먹 쥐고 펴기 동작입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벌린 다음 수건이나 고무공을 쥐고 손에 힘껏 팔 전체에 힘을 준 후 팔을 이완시킵니다. 아홉 번째 동작은 머리 위에서 박수치기 동작입니다. 팔을 곧게 펴고 좌우로 수평이 되게 한 다음 머리 위로 손뼉을 치고 다시 좌우의 수평 상태로 팔을 둡니다. 열 번째 동작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양 손가락으로 벽을 더듬어 올리고 피아노 치기 동작을 20회 실시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고개를 들어 시선은 배꼽 쪽으로 향한 뒤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은 코로 5초간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 나오게 만들고 5초간 숨을 내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운동요법이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세탁이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림프 부종이 있는 팔이나 림프 부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팔로는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주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동작, 즉 힘을 주어서 걸레질을 하는 것 등은 피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막대걸레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을 주어서 강하게 빨래를 짠다든지 뭐 빨래를 실제로 하는 동작도 좋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가방이나 핸드백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림프 부종이 있거나 림프 부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방이나 무거운 핸드백을 수술한 쪽의 팔에 걸친다든지 어깨에 맨다든지 하는 행동도 림프에게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로 요가나 수영 같은 운동은 해도 될까요? 요가나 수영은 물론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가를 하실 때 부종이 있는 팔로 체중을 지지하는 등의 동작을 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다른 동작을 가볍게 하시는 것은 뭐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영은 수영장의 물이 림프 부종이 있는 팔에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잘 때 자주 뒤척이는 편인데요. 잠잘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림프 부종이 있는 쪽 팔로 눕게 되면은 림프에게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종이 있는 팔이 눌리는 자세로 주무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찜질방에 자주 가는데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도 되나요? 네, 찜질방에 가실 수는 있는데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분께서 장시간 뜨거운 곳에 계시게 되면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에게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 뜨거운 곳에 너무 장시간 계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 림프 부종의 자가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림프 부종이 있는 팔의 피부 관리, 림프 흡수를 위한 마사지, 붕대법, 부종 감소를 위한 운동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관리 지침을 생활 중에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단순한 한두 번의 치료로 해결되는 간단한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관리 지침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림프 부종의 증상을 악화되는 것을 막고 쾌유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종이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